오늘은 식목일 겸 사전투표 날이라서 준비하고 나가려고 한다. 아, 오늘 사전투표하기 딱 좋은 날이네. 사전투표하러 갔다 오겠습니다. 나는 사전투표장에 도착하여 한 표를 찍고 나왔다. 강아지도 한 표를 던지고 싶은데 목에 스쳐 간다고 하는 것 같았다. 여러분들, 오늘은 저는 투표도 하고 오름도 다녀왔습니다. 오름도 다녀왔고, 자, 오늘 행복한 하루 되시고, 투표하실 분들은 투표하시고, 오늘 투표 못 하시는 분은 4월 10일 적본 투표도 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고맙습니다. 안녕. 맛 좋다. 맛 좋아, 맛 좋아. 내부러요. 나중에 아, 네, 괜찮아요. 오늘 투표를 갔다 왔어요. 응. 사람 많이 있더라. 사람도. 엄마는 요즘에 어디 외출 안 나가요? 오늘 나갔다네. 반지를 한 거 배워가서 어디서 어디 밖에 어디서 반응들이 한거 어제 수강상 갔다 왔어요? 아니야, 막 먼지란 게 밥은 밖에서, 밖에서 드셨어요? 응. 주방 안보여서 먹고 간? 응. 11시, 12시에 양치하고 문닫게 나가서 그 바느질 하는 거 배우러 갔었어요? 응. 그 바느질에 그냥 뭐 만들었어요? 옷? 뭐 옷 같은 거 아니 뭐 가방 같은 거 만드셨나? 가방? 가방? 응. 만든 거 어디 갔어요? 그건 선생님 다 사라 주자 이렇게. 가방 다 완성을 했어요? 응. 뭐. 아니, 나 주던 다 못 주원 안 보여. 저 선생이 도와준 게. 눈 안 보여니 안 못 주네. 거기 있는 사람들 몇 명만 했어요? 다 했으진 안 했어요. 다. 18명만. 다 어찌거든 많다 가라 오늘 18명.
그럼 열 몇 명 다 완성해서 다 지가 만들고 다 누가 만들 현장한테 다 받친다. 짧은 거? 지갑이 좀 조그마한 거? 조그마한 거? 카드 들어가는 거? 괜히 거기서 만드나네. 사진도 찍고 가방 만지랑 사진 찍는 것도 다 배웠다. 기침을 하시나? 감기는 아닌데.